소개 감사드립니다. 발표 앞서서 이런 기회를 제공해주신 브릭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조지아공대 기획과에서 박사과정하고 있는 이호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소개드릴 주제는 Spatially Targeted Brain Cancer Immunotherapy with Closely Controlled Focused Ultrasound and Immune Checkpoint Blockade이고 작년 11월 달에 Science Advances에 투고된 논문입니다. 우선 뇌암을 치료하는 데에는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키모테라피나 튜머 리섹션 같은 기존의 뇌암 치료법들은 파괴적이거나 효율이 낮은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뮤노테라피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희망적인 이뮤노테라피 연구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뇌암 치료에는 아직까지 중요한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첫째는 뇌막으로 인한 치료제들의 낮은 투과율이고 두 번째로는 면역 억제를 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양 미세의 환경이 면역 세포 독성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뇌막으로 인한 어려움들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면역 증강제들이 종양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려면은 종양 질량을 약 30%가량 차지하는 면역 세포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뇌막으로 인해서 이 항암제들이 뇌 안까지 침투가 잘안 되고 특히나 종양 같은 경우는 이제 약물 전달을 기대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혹시나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마이크로버블 집중 초음파 혹은 마이크로버블 엔핸스 포커스 얼트라사운드라는 기술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초음파는 두개골을 통과를 해서 원하는 곳에 에너지 집중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에너지를 혈관 내에 투여한 마이크로버블에 집중을 시킨다면은 버블들이 진동을 하면서 그 진동으로 인해 뇌막에 있는 이 엔도텔리얼 셀들이 타이트 정션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뇌 약물 전달을 좀더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사실 마이크로버블은 초음파 조영제로 더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이제 한 2001년 정도에 캐나다 연구진이 뇌막도 열수 있다는 걸 발견해서 이제 뇌 약물 전달을 위한 기술로 지금 많은 연구나 임상 실험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의 장점은 초음파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오고요. 비파괴적이고 혹은 원하는 곳, 종양이 있는 곳만을 타겟팅을 해서 뇌막을 열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열린 뇌막은 한 4시간 정도 뒤면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마이크로버블 집중 초음파는 뇌막을 열어줌으로써 약물 전달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술이고요. 부가적으로 이제 염증 반응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면역세포 유도를 통해서 이뮤노테라피 효과를 좀더 기대할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결과들의 영감을 받아서 사실 현재 이 분야에서 이뮤노테라피를 많이 시도하고 있는 추세고요. 임상 실험도 진행 중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연구 결과들이 있지만 다만 현재 연구들에는 이 집중 초음파로 인한 마이크로볼 진동 그 자체에서 비롯된 트리트먼트 윈도우가 뚜렷하게 정의가 아직 안 됐고 그리고 이제 집중 초음파와 이뮤노테라피 치료 이후에 종양 내 면역 증강제들의 흡수 정도에 관해서는 뚜렷하게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집중 초음파, 만약 집중 초음파 제어를 한다면 더욱 릴라이블하고 효과적인 트리트먼트 윈도우를 정의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에 따른 anti-PD-1 약물 전달까지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이제 큰 스터디 아웃라인으로는 먼저 초음파 제어 알고리즘 디자인과 최적화를 했고요. 그 후에 제어 알고리즘의 성능 테스트와 그에 따른 바이오 에펙트들을 헬시 브레인과 이제 글리오블라스토마 종양 모델들에게서 관찰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어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설명해 드리자면 마이크로버블이 집중 초음파를 받는 순간에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게 되면서 음향을 내뿜게 됩니다. 이거를 어쿠스틱 에미션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 시그널들을 측정을 하고 프리의 도메인에서 마이크로버블 진동 세기를 간접적으로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마이크로버블이 안정적으로 진동할 때는 이런 하모닉 진동수들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위에 있는 스펙트럼 같은 걸 보이고요. 반대로 이제 마이크로버블이 터진다면 사실 여기서 혈관 손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전체적인 진동수 레벨이 올라가는 이렇게 브로드밴드 스펙트럼을 보입니다.
이 스펙트럼에서 타겟 레벨을 정하고, 그 이제 여기서 피드백을 돌리면 이런 식으로 집중 초음파 제어 알고리즘이 완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알고리즘들은 다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 버블들이 터지는 걸 방지하면서 어쿠스틱 에미션 레벨들을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저희 자세한 알고리즘 디자인과 최적화는 좀 생물학적인 요소가 미미하기에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신체 내의 마이크로 버블 농축 정도를 예측을 하면서 PID 피드백 제어를 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했고요. 이제 이로 인해서 다른 제어 알고리즘보다 조금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마이크로 버블 집중 초음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저희는 이제 건강한 뇌, Healthy Brain에서 제어 알고리즘의 성능과 바이오 이펙트들을 테스트를 했는데요. 우선 알고리즘 최적화로부터 마이크로 버블 진동의 강도를 약한 강도, 빨간색, 그리고 강한 강도, 파란색 이렇게 나눠서 알비노쉬에 응용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제어 알고리즘은 초음파 제어를 통해서 이두 진동 강도를 잘 분할할 수 있었고, 또한 이제 버블이 터지는 것조차 알고리즘이 잘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으로 인해 효율성, 그리고 재현성, 그리고 안정성 테스트를 한 셈이고요. 이로 인한 바이오 에펙트까지 저희는 수치화를 했습니다. 첫째로 이제 Dynamic Contrast Enhanced MRI를 통해서 뇌막의 투과율을 측정을 했는데, 저희가 제어한 마이크로 버블이 진동 강도에 따라서 증가하는 뇌막 투과율을 볼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제 ICAM1이라는 익스프레션을 통해 염증 반응들을 측정을 했는데, 이 염증 반응 또한 진동 강도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저희는 이 마이크로 버블 제어 알고리즘을 통해서 혹은 초음파 제어 알고리즘을 통해서 뇌막의 투과율이나 염증 반응 또한 제어할 수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이 제어 알고리즘을 GL261이라는 글리오블라스토마 튜머 모델에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건강한 뇌와 똑같이 글로바스토마의 마이크로 버블 초음파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고, 다만 여기서 단점이 있다면 마이크로 버블 초음파 치료 이후에 anti-PD-1이라는 항생제를 투여를 했고요. 그 이제 제어 알고리즘의 성능 면에서는 건강한 뇌와 비슷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제 바이오 이펙트에 관해선 그리고 이제 건강한 뇌와 마찬가지로 이제 튜머 모델이 염증 반응과 뇌막 투과율을 측정을 했습니다. 이제 염증 반응은 마이크로 버블 진동 강도에 비례해서 증가한 반면에 투과율은 사실 그렇지가 않았는데, 가장 유력한 이유는 종양이들은 좀 불규칙적이지만 건강한 뇌보다는 어느 정도 큰 투과율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저희가 투과율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MRI 조형제의 분자 크기가 굉장히 작아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MRI 조형제에 반해서 훨씬 분자 크기가 큰 anti-PD-1의 약물 전달은 이뮤노플루어센스 마이크로스코피로 측정을 했을 때 약한 마이크로 버블 진동에는 평균 2배가량 증가했고, 간 진동에는 많게 4배까지 약물 전달이 증가한 것을 저희는 측정을 했고요.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갈 만한 거는 마이크로 버블 초음파 치료를 하지 않은 컨트롤 그룹에는 밑에 보시면 조금의 약물 전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종양을 봤을 때는 불규칙적으로 분포된 약물 전달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이제 마이크로 버블 초음파 치료를 한 그룹에는 약물 분포 증가가 훨씬 규칙적이고 균등하고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이곳의 마이크로글리아 액티베이션 변화를 보기 위해 IBA1 스테이닝까지 측정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강한 진동으로 마이크로 버블 제어를 했던 그룹에서 그에 상응하는 훨씬 많은 마이크로글리아 액티베이션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 액티베이트된 마이크로글리아들은 anti-PD-1과의 상호작용이 약 5.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또한 이 마이크로글리아들의 사이토톡시시티 혹은 세포 독성을 보기 위해서 CD64 스테이닝을 하기도 했는데, M1 폴라리제이션이 있는 면역 세포들이 증가했고, 또한 걔네들의 anti-PD-1과의 상호작용도 약 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이 결과들에 힘입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서바이벌 스터디를 진행했는데, 여기서는 종양 투여 이후에 5일에 한 번씩 총 3번을 강한 진동 마이크로버블로 치료를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되게 significant한 서바이벌 레이스를 보였고, 특이하게도 이제 여기서 long-term survivor 혹은 생존자가 있었는데, 이 생존자는 종양이 완전히 치료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존자의 아무런 치료 없이 re-challenge 혹은 종양 재투여를 했는데, 아무런 종양도 자라지 않고 종양에 대한 내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생존자 뇌를 꺼내서 flow cytometry를 해본 결과 long-term memory T-cell이 생겨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저희는 어쿠스틱 에미션 제어를 통하면은 MB-FUS 기술이 조금 더 섬세한 제어가 가능한 걸 확인했고요. 또한 저희는 이제 마이크로버블의 진동으로서 좀더 효과적이고 재현적인 이뮤노테라피틱 윈도우를 정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좀더 나아가서 MB-FUS 기술에서 마이크로버블의 진동 운동의 좀 역할의 운동성, 중요성을 재강조하고 좀더 원활하고 안전한 임상 실험이 이걸로 인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혹여나 궁금하신 점이나 콜라보레이션에 관한 문의들은 저나 제 지도 교수님께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제 랩이 있고요. Lastly, I'd like to thank R37 Grant for supporting our research. 발표 마치겠습니다.